스위스에서 여성의 법적 정년이 기존 64살에서 남성과 똑같이 65살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스위스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년간은 연기금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남녀 정년 나이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합당하고 연금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아직 성차별 구조가 여전한 스위스에서 남성보다 급여와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